붕어빵이 이게 몇 살 때 찍은 거죠, 진군이? 7살 때 나가서. 7살 때 나가서 한 5년 정도. 그때 붕어빵에서 별명이 눈물의 아이콘이었는데. 사람 눈에 보이는 빛. 몰라. 올라가면 돼. 자, 이렇게. 자, 뒤로 깨집니다. 자, 내면은 평화. 뒤로 깨집니다. 자, 우리는 뒤로 깨집니다. 위에 여신! 포세이돈이 들고 있는 거. 뭐지? 1등 안 했으니까. 지난주에 받았잖아. 어릴 때고 제가 승부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막 못 맞히시고 하면은 너무 그게 서러운 거예요. 그래, 뭔지 아니 이거를 왜 모르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좀 많이 울었던 거 같아요. 경규 아저씨에 대한 기억은 어때요? 아, 일단 경규 아저씨는 어떤 저의 정신적 지주시고 네, 그때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사실. 뭘 배웠어요? 이제 제가 막 울고 하니까 계속 저를 놀리시더라고요. 울리려고. 그래서 아 되게 프로시구나. 그런 면이. 네네. 강렬하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있는데 이런 기억들은 잘 안 잊혀져요. 네. 그때 털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그거를 막 뒤집어 쓰고 막 마이크에 막 걸리게 하면서 막 그렇게 멘트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촬영장 분위기 막 싸해지고 그때 이경규 아저씨께서 너무 화가 나신 그 티를 내셨는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카메라 뒤에서 막 혼을 내셨었어요. 그니까 이제 애들이 좀 무서워가지고 다들 말 잘 듣고 그날 되게 분위기 좋게 촬영을 했는데 뒤로 가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니까 이경규 선배님 표정이 이 정도면은 다음 주부터 나오지 마라 뭐 이럴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제가 극단적인 좀 얘를 손을 잡고 가서 카메라 뒤에서 아주 소리쳐서 혼을 냈죠. 그리고 지웅이는 엉덩이 한 대만 때려도 눈물을 흘리는 아이니까 울렸죠. 근데 그날 그 녹화 분위기 너무 좋았습니다. 다들 정말 진행 잘 됐습니다. 네.